혹시 남은 여생을 어떻게 네. 보내고 싶으세요? 남은 여생을요? 아,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. 네. 잘. Dude, this is a hard one. 재밌게 살아야죠. 남은 여생이요? 여생이요? 제 라이프? 제 라이프는 이제 행복하고 좀 재밌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여유를 느끼면서 릴렉스하고 그냥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면서 살고 싶은데요. 이름을 좀 남기고 싶다. 뭐 언젠가 한 번은. Sitting on a rooftop house, penthouse maybe. That's your dream house? I don't know. I want to own multiple houses. Be happy. I don't know. Yeah, that's basic. Well, that's all that matters in life, right? 저는 좀 이제 여자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. 내일 죽는다면 바로 이제 클럽을 가고 싶어요. 버킷리스트 작성해 놓은 거 다 하고 싶고 싶어요. 제 차 아우디 좋아해가지고 아우디 타기랑. 내 집 마련하기, 또 흑인 친구 사귀기랑요.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. 좀 젊었을 때 카레이서를 한번 해봤었으면 하는 그런 것 좀 있어요.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아빠가 되고 남미로 날아가서 파라솔을 빌려주면서 좀 평화로운 장사를 하면서 살고 싶네요. 운 좋으면 카페도 하고요. 좋은 분 만난다는 건 지금 솔로세요? 네, 애인 구합니다. 컴퓨터 전공하고 있어요. 홍대 여신이세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는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다니고 싶어요. 네.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? 같이 보내야죠. 네. 아, 돈 빨리 모아서 결혼하려고. 네, 결혼하려고. 그게 목표예요, 목표. 네. 네. 설마 다른 사람은 그렇죠, 설마 다른 사람 아니겠죠?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래 하나 뭐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쪽 하실 것 같이 입으셨어요. 직장 다니실 때까지는 다니고 그다음 남은 시간은 이제 그 드라마라든가 영화 옛날에 수입했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걸 계속 한번 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 여생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? 저요? 딱히 생각 깊게 해본 건 없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. 그냥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